울진군은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 조림 사업을 지원합니다. 유휴토지 조림 사업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 밥, 과수원, 잡종지 등의 토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습니다. 1헥타르당 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됩니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림일림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